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발표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사상이야 너무 사랑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한국말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4시간 쭉 한국말로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입이 안 돌아요. 알잖아요. 다들 영어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입이 안 돌아요. 그때부터 영어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2002년에 Empress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전에 삼라 대학교 다녔어요. 삼라 대학교에서 Empress 대학교로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킨달레 교수에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상의학 전문하는 교수 한국에 있는데 두 분 그 만났어요. 삼라 대학교 다녔을 때 만났어요. 네, 그때 제가 학생 신드롬 있어가지고 몸이 약했었어요. 그리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사실은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음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약 조약 아무리 먹어도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삼라 대학교 그때 좋은 교수가 사실 많았어요. 좋은 교수 그리고 많이 배운 교수가 많았지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제 체질에 안 맞아서 계속 두근거리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약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킨달레 교수는 만나고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성의학 공부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한국에 그 전에 한번 한국에 가서 영어 강사 했는데 다시 한국에 가서 더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얼마나 되죠? 한 15년 정도 됐어요. 사성의학 공부하기 15년 되고 한국에서 연경원이란 그 회의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2년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공부할 때도 많아요. 그 한국에서 카톡 이렇게 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뭘 이야기하러 이렇게 문자를 보냈구나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맨날 카톡도 하고 일단 사상 메디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닥터 김 하고 닥터 김한테 아버지 도 하고 방법으로 한 시간씩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 조금 이해하세요? 네. 못 알아들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한국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thank you. 예. 그리고 미국이니까 제가 한국 영어로 해도 되잖아요. 편안합니다. 일단 왜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왼쪽에 TCM 써 있잖아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기준 중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상의학. 그래서 기준의 중의학에서는 TCM에서는 기증 증상을 알고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깨 아프면 어깨에도 좋은 침, 위장 소화 안 되면 소화에 좋은 한약. 그런데 사상의학은 지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느 체질, 무슨 체질, 그 체질을 알고 나서
왜 이 증상이 있는지 지점 다음에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음인들 소화 안 될 때 그게 한 끼가 많아서 소화가 안 되고요. 소양인들은 열 끼가 많아서. 근데 둘 다 소화제 줄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소화 문제가 증상도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깊이는 알아보는 게 사상력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TCM에는 6기를 집중을 합니다. 6기. 그래서 4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 4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상의학에서는 성정을 집중합니다. 강조합니다. 성정이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노히락이에요. 에노히락을 집중합니다. 에노히락 때문에 모든 병이 생깁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에노히락이 그 평화롭게 잡으면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에너지량이 잘 흐르지 못하면 병 그때부터 생깁니다. 물론 다치면 누구나 물론 넘어지면 누구나 다치겠지만 체질마다 그 반응이 틀려요. 소양이 넘어가면 그 소양이 넘어지면 소음인이 넘어지면 그 반응이 틀려요. 소양인이 대부분 경우는 에이 넘어졌다 이 소음인들은 아 나 넘어졌다 똑같지? 그런 소음인들은 많아요. TCM 쪽에서는 침, 약초 비교적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쓰냐면은 그 사상의학 쪽에서는 미세초정을 합니다. 미세초정 미세초정 하면 못하면 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약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TCM 쪽에서는 증상을 낫게 하는 거 목적이죠. 물론 한의원 가면 누구나 증상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사상기학에는 사실은 사상기학에는 숙이심해서 스스로 낫게 하는 거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사실 많이 어렵지만 결과에는 아 내가 내 의사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의 의사 my own doctor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체질을 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체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있구나. 감기 걸리면 아, 내가 소음이라서 폐렴이라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 의사가 되는 거죠. TCM에서 증상 위주로 음식 행동 약초를 하는데 사상의학에서는 체질 위주로 음식 행동 약초. 그리고 체질을 정확하게 모르면 부작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요.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을 정확하게 알면 부작용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낮아요. 근데 사상의학에서는 분별 못하면 체질 파악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납니다. 소양인한테 소음의학 주면은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상의학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상의학은 말 그대로 사람의 뜻, 사람의 속뜻을 알기 위해서 만드는 의학이에요. 이지마 선생님이. 그걸 알면 됩니다. 자, 그 도학 vs 이재만 사서. 이재만 선생님이 그 공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컨퓨션에서 중의학은 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는 여기 도덕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절에 적응함 중요합니다. 이재만은 사회에 적응함.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도 중요합니다. 네? 자연보다 물론 사절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자는 무익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것이 도에 가까워집니다. 이제만은 막비지야 써 있습니다. 막비지야 막비지야며 막비제야라 제급 올해 이 충만지자 동분자 자는 지하여 어려워요. Anyway, 어찌 희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구 선생님이 어찌 구하지 않겠느냐. 오래 구하면 희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부지런함이 희망입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익하지 말고 그리고 노자는 천지불인 이만 불 추국 성인 불인 이 백성 추국 위 추국이야.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우리가 개라고 생각합니다. 개 dogs 그게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늘과 땅이 인간과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안 합니다. 성인 불인, 성인하고 어떤 인간은 불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재만 선생님은 일천지 동포의 호독자는 다 주죠. 하늘 아래 동포로서 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런 예를 많이 있어요. 대상 하지 유이 왕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관심없다. 근데 이재만 선생님은 요순 지행인이 제어 5천년 전이지 우금천하지 칭성야 성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순이 사랑하는 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아 사랑한다. 요순처럼 사랑한다. 왜? 요순은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다음 거 스킵하고 자 사상의학은 마음부터 치료가 됩니다. 동의수의 보안 보면은 노아 소음인이 희오 부정이 개근역걸즉 심온조야. 소음인들은 그 희오 부정 소음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음인들은 cheerful 되고 싶어요. cheerful 항상 cheerful 되고 싶은데 그 cheerful 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운역골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운역골은 그 소음인들은 그 아래 몸에 그 방약이란 에너지가 있어요. 이 방약이 무슨 뜻이냐면은 길 계획하는 거. 그래서 이 길로 가려면 소민들은 그거 플래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래닝 안 하면 안 갑니다. 왜? 소민들은 시큐리티가 중요해요. 안심, 릴렉세이션. 근데 그거 못하면 계급 역할이 됩니다. I didn't plan. 어떡하지?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제가 학생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양인은 보면은 불통지에 평심 종료하여 함께 애심 노심하니 여차로 연타 1주년 이 병유예요. 그래서 소양인도 마음을 편안히 하면은요 그러면은 1년에 이 병은 2년 안에 이겨냈다고. 그래서 마음은 소양인 애심 노심. 그래서 소양인 쉽게 혼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혼하고 나서 지나치게 혼하고 나서 슬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사상 이야기 어떻게 어떻게 성경 시작부터 어떻게 되는지 주역 보면 나와요. 역유, 태극, 자생 양이, 자생 양이 시생 시생 양이 양이생 사상이요. 그래서 일단 태극부터 시작하고 태극이 음양으로 나누고 음양이 음양 다시 음양 음양이 됩니다. 음중의 음, 음중의 양중의 음, 양중 양중의 음, 양중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음중의 양 네 가지가 됩니다. 왜 사상이라고 하냐면은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양은 직접 보일 수 없는데 사상은 직접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 symbol라고 됩니다. 주역의 모든 글 다 symbol이라고 합니다. symbol, 상. 세부 분열 보면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로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엔 네 가지로 나눕니다.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도 그 nucleotides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로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패턴만 틀려요. 패턴만 틀려요. 근데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거기는 그 네 가지 사절이 있고요. 사절 있고 사난 four directions 사방 그리고 사지 four limbs 손발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four emotions 이게 에노히라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좀 웃기는 말인데요. four stages of life. first stage you believe in Santa Claus. Santa Claus 믿어요. second stage you don't believe in Santa Claus. Santa Claus 이제 안 믿어요. third stage you are Santa Claus. 아빠가 Santa Claus 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 last stage you look like Santa Claus. 배도 나오고. 자, 삼재 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재 지도는 하늘, 인간, 땅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도 네 가지로, 네 가지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토가 어디 있어요? 여기 목, 화, 금수 보이잖아요? 토가 어디 있습니까? 토. 왜 토를 뺐었어요? 충남이니까 토가 다운에 있어요. 2D. 오행은 사실 2D이에요. 그래서 토가 아래 있어요. 우리가 토이면 사방이 목과 금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원형 이정 주역을 보면은 모든 괴가 원형 이정 있습니다. 원이나 형이나 힘이나 정이 있습니다. 괴의 체질이니까 괴의 체질. 그리고 땅 생장 수장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모이고 그 다음에 장고 protect storage.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의예지입니다. 사덕, the four virtues. 이것도 하늘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원형이정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자가 넘어. 인의예지. 인의예지 사덕은 그 맹자에서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게 홍합 그 홍자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맹자가 사덕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는 이내서 측근지심, 측근지심이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거거든요. 의인은 수오지심, 그게 악을 싫어하는. 얘는 사양지심, 사양하는 거, 그게 그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지는
시비디심,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 이것도 체질마다 틀려요. 이는 원래 이는 태양인에 해당되고요. 의는 태음인, 예는 소양인, 그리고 지는 소음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극은 수기심, 그래서 마음을 닦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마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생장수장. 자, 생장수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 소양, 태음인, 소음인이 생장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인은 목에 해당되고요. 소양인은 화, 태음인은 금, 소음인은 수. 목기가 어떤 기라고 하냐면은 추진력, 강합니다. 태어나려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장은 생장의 장, 분산력. 그래서 소양인이 분산력이 강하고 태양인이 추진력이 강합니다. 태음인이 이제 수렴력, 그게 큼, 큼하고 해당되고요. 그게 강합니다. 소음인들은 저장력, storage. 근데 태양인하고 태음인이 에너지가 완전히 반대고요. 목하고 금 반대고요. 소양인이 소음하고 반대예요. 화하고 수, 수극화, 화극수, 그런 식으로 되고 금극, 목. 그리고 태양인은 하늘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양인은 하늘의 땅, 태음인은 땅, 지의 전, 그리고 소음인은 지의 지. 그리고 태양인은 그 폐는 기준의학에서는 폐는 금하고 해당되잖아요. 사상의학에서는 보면은 폐가 목하고 해당돼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약간 틀리고요. 그리고 비는 화, 간은 금, 그리고 신은 수예요. 폐음인들은요 간이 크고, 소음인들 신이 크고, 그리고 소양인은 귀가 크고, 태양인은 폐가 큽니다. 폐가 클수록 간이 작아집니다. 폐가 강할수록 간이 약해집니다. 이해하고시는 똑같고요. 그리고 체형관계. 체형관계는 사상의학은 체형관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것. 그래서 홍자님 물유본말 사유정시로 되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모이는 것이 물, 본, 뿌리부터 루트부터 생기고 말로 올라갑니다. 브랜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일은 안 보이는 것은 사유정시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소 선크즉 분도 도야 도의 그게 그 뭐가 what knowing what happens before and what happens after is getting to know the way. 그래서 사람 그 환자 치료할 때도 그래요. 뭐가 먼저 무슨 증상이 먼저 생기고 무슨 증상이 나중에 생기고 그건 아닌 게 환자를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체질을 알고 왜 이 증상이 생겼는지 그것도 선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제지국 자 선제지가 욕제지가자 선제지신 욕제지신자 선정지심 모든 것이 정지심부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닦으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하면 내 가족도 우울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체형 관계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본이 체이고 말이 영이에요. 드러나는 거 영이고요. 체는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체는 후요, 영이 시작. 우리는 시작을 봅니다. 후는 안 보이고 시작을 보고
그리고 체는 형이 상학적, 안 보이는 거. 영은 형이 하학적인 거, 안 보이는 거. 체는 수면, 영은 목이에요. 그리고 제기가가 체예요. 영이 이럴 때 제기극이에요. 수기심, 이체 되면은 제기가가 됩니다. 허연지리가 체 되면은 허연지기가 영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이 허연지리예요. 리는 principle, 안에 있는 에너지, 한가운데 있는 에너지, 태극 에너지. 그러면은 호연지기, 그 기는 폐기관 신에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예요.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에노히라기 성되면 정은 노히, 라키의, 노에 라키가 됩니다. 사도계 체험 관계. 폐기관 신도 오행 관계가 있어요. 폐는 속에 있는 에너지, 체에 있는 에너지가 수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에너지가 목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지예요, wisdom.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love예요, in. 그래서 폐로, wisdom으로, 폐 속에 wisdom으로 love가 드러납니다. We cannot have wisdom without love, and we can't have love without wisdom. 둘 다 필요합니다. 일장에서는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 똑같아요. 화예요. 화기가 안에 있고 화기가 바깥에 있어요. 화는 화예요. 그리고 간 속의 에너지, 위, 위의 체인데 영도 위예요. 신은 틀려요. 신은 안에 있는 것 love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 wisdom. 안에 목이 있고 바깥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똑같은데 금화 교육 원리란 것도 있어요. 자리를 바뀌는 게. 근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도낙소 원리를 보면은 목화 금수로 돼 있습니다. 그 표시, 그 arrow 표시를 보면은 목화 금수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생불이에요. 상생불이요.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금목 목금화수로 돼 있죠. 근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순서, right?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만 바뀌어요. 흥화 교육을 보면은 이 두 명이 A, E, I, O, U를 보고 있는데 왼쪽 사람들이 A, E, I, O, U로 읽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U, O, I, E, A로 봅니다. 이게 바뀌는 건 뭡니까? 위치만 바뀌는 거죠. 위치. 그래서 사실 흥화 교육 원리는 사실 목하고 수에 해당돼 있어요. 목하고 수에 걸려 있어요. 목하고 수만 자리를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My name is Gary. 잘 아시겠지만 Gary. Nice to meet you. 그런데 내 이름은 바뀔 필요 없어. 안 바뀌어요. 근데 바깥의 환경은 많이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어요. 내가 Gary인데 오늘은 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일은 또 다른 옷을 입겠죠. 그리고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인데 내일은 다른 사람이죠. 맨날 바깥의 환경은 바뀌는데 안에 있는 것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금하고 화는 안 바뀌어요. 자리만 바뀌어요. 입장만. My 입장, your 입장만 바뀌어요. 그거는 체질하고 관계 있어요. 체질마다 과거의 환경은 달라요. 그런데 체질은 안 바뀌어요. 체질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관계, 여기 그 10에서부터 1 하도 낙서 원리에서 나오는 번호들이죠. 하늘은 10, 땅은 1, 중간은 인간이에요. 5. 근데 하늘은 1로 열심히 가 있습니다. 왜? 사람 창조하려고, 그 life creation 하려고. 근데 사람은 그 5에서부터 10까지 가고 싶어요. 왜? 하늘을, 하늘의 뜻을 잡고 싶어서. 하늘의 뜻을 잡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그 밑에 그 원소의 주기율표 보면은, 첫 번째 그룹, 여기 그룹 1 있잖아요. 그룹 1은 제일 active, 제일 활발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일 unactive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끝내자고 하는데 끝나면 죽어요. 끝나면 active하지 않아요. 그런데 active하지 않은 거는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고, 다시 active하게 되려고 시작하자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자가용 여기는 balance election, 원자가 작은 전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쓸데없어요. 이 엘리먼트들이 쓸데없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살면은 그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처럼 but this sucks. 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렇게 오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다시 그 마다가스카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동물원에 다시 앤타르카까지 가는데 다시 동물원으로 되돌아가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동물원에서 음식도 이런 공짜로 받고. 그러니까 앤타르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는 것도 사는 뜻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환절을 볼 때도 환절의 뜻을 그냥 환절을 낫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환절은 이 병은 낫지만 다른 병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깊이 환절을 볼 수 있는 눈 또 깊이 하면 참 좋은 관계도 되고 좋은 치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뜻 잡으려고 그건 이제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여기서 하셨지만 태성인 단평화는 단장평화는 일동지중에 유사변하니 성인도 소위 휘천야오. The four constitutions respond to change similarly in some ways, but have different inclinations in others. Each constitution